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의 봉축 점등법회가 강원도 속초 시내에서 펼쳐졌습니다. 동참 4부 대중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2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해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불국 정토가 구현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속초시 광장에서 봉행된 봉축 점등 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삼교구 본말사 주지 스님들,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시의회 의장 등 4인과 4부대중이 동참해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지혜스님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광명의 등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 전쟁의 괴로움, 다툼의 괴로움이 다 사라지도록 불자들이 앞장서 기도하고 법을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전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불자 여러분들부터 먼저 깨닫고 먼저 실천해서 이 거리에 환하게 밝힌 등불처럼 사회와 나라를 맑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승경 60주년을 맞이한 속초시 이병선 시장은 스님과 불자들이 항상 속초를 위해 포교와 복지불사에 앞장서 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속초시가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타인을 사랑하신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고 오늘 밝혀진 등불처럼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져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신흥사 봉축 점등법회 동참 4부대중은 등을 밝힌 후 탑돌이를 하며 화합과 평화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기원하는 한편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를 기도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